흐르는 물에 씻기는 모습조차 영롱한 연미피요. 넓은 가슴에 찰밥을 고이 품어 은은한 향기 입혀치고 고기는 사랑이요 연잎은 진리로다. 북살만한 보쌈고기 연잎잎을 살포시 걷어주면 뿌리부터 열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생태 밥상 완성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는요 박수 받아 마땅한 밥상입니다. MSG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생태 밥상. 네, 정말 좋은. 네. 연자죽입니다. 아, 요 뇌에? 예. 오,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거네요. 예. 야, 똑똑해질 생각에 냉큼 한 입 먹었는데요. 1은 2인 4, 2, 3, 6. 어제! 똑똑해지는 것 같아! 그냥 무의식 밖에서 선생님! 구구다리 졸라 헤어져요! 연밥도 식기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야, 이거 제가 아까 따온 연 아니에요? 따온 연, 이. 아, 예, 아니, 예, 예.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와, 이거 연잎 향이. 어머머, 마음을 되게 힐링시켜주네. 네, 요즘 네. 고구마 줄기가 네, 엄청 맛있어요. 네, 그래서 고구마 김치를 한번 얹어서 드셔보시면 별미일 거예요. 이게 김치예요? 예. 아, 저도 촬영 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저거. 아우, 아시네요. 네. 사이좋게 제철을 맞아서인지 꿀조합이 따로 없습니다. 연향이 통통통 입안에서 터지면서 선생님, 이 고구마 줄기 김치가 요게 또 감칠맛을 이렇게 일으켜주네요, 제 입에서. 제 주특기죠? 맛있는 건 쌈 싸먹기. 아, 이거는요 이 청정 고창이 담긴 쌈입니다. 저는 그저 입으로 넣었을 뿐인데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이 맛. 이게 돼지 잡내가 하나도 진짜 1도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입안에 그 연향의 은은한 맛 남는데 아우 진짜 제가 오늘 고창 해가지고 진짜 힐링을 하고.